질문을 세 가지를 뽑았어요? 뽑아왔어요. 대구 시민들이 김재원 후보를 직접 만난다면 이것만큼 꼭 물어보고 싶다 하는 세 가지인데 네. 하나씩 같이 살펴볼게요. 예. 자, 네. 친박, 탈박. 사실 뭐 워낙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기는 한데요. 본인은 사실 스스로 친박이라고 자평을 하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언론에서는 친박을 분류가 흔히 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할때 친박은 없다 하기도 했고, 또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박을 했지 않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.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뭐가 맞습니까? 근데 이제 저는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언제적 이야기인가 싶긴 한데 네. 저는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면 저는 친박이 맞다고 늘 그 인정을 해왔고요. 뭐 예. 예를 들어 한창 탄핵 국면에서도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명예회복을 하는 데는 늘 돕겠다는 마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친박이라고 하면 친박이죠. 저는 친박이 아닙니다라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듯이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네. 뭐 제가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때의 일로 해서 그쵸. 한 여섯 군데에서 수사를 받고 또 그중에 뭐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구형받고 한 적이 있지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뭐 수사 재판 과정에 문제가 된 적도 없고 네.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아직 그 탈박이네 마네 하는 분의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과연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맞냐? 제정신이냐 그런 네. 생각이죠. 그리고 예. 네. 이게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치 일선을 떠나셨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제 달성군의 사저에서 요양 중이시고 네. 앞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 보수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돕는 정도의 그 역할 일이라면 정도. 나설 일이지 또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히 좋은 일은 아니라고 네. 봐요.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 또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. 네, 저는 그렇죠.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바람직하지 저보고 않다. 네. 친박이네 아니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. 좋은 저 선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봐요. 그리고 또 네. 친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는 친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아이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죠. 저는 저런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봐요. 저런 논란을 주장하는 것은 나는 뭐 친박이다. 나는 또는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.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다. 네.